1996년에 형사과. 네, 형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8년 정도 제가. 진짜 범죄자들 진짜 잘 잡으셨겠네요, 진짜로. 교통근무하면 수시로도 우리 신장이 가서 제일 잘해요. 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우. 뭐예요?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닙니다, 막,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옆에 호루라기도 있긴 하네요. 제가 호루라기를 부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아니, 근데 진짜 아까 되게 뭔가 느낌이 되게 네. 딱 각져 보였거든요. 이 관상학적으로 저희 둘은 그런 건 없겠죠? 딱 봤을 때? 뭐가? 네? 범죄를. 저요? 어떤? 네? 아니, 범죄를 저지를. 아,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있다고 한 적, 저는 아니, 형상도 아니고, 관상을 네. 보고 막 이렇게 뭘. 촉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두 분이 남한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싸울 것 같아요. 저, 제가 오늘 저 친구를 해야 할 가능성이 가장 클 거예요. 안경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제발 그러시지 말고. 혹시 그럼 기억에 남는 사건? 어, 맞아. 기억에 남는 사건. 아우, 갑자기 또 형사과로 돌아갔네요. 네, 네, 네. 제가 2006년에 이제 처음 형사과에 몸을 담았는데 그 업계에 있는 계신 분들은 초짜 형사도 알아보는가 봅니다. 와. 제가 이제 선배들 말 듣고 도망가면 안 된다. 잡은 후에 도망가지 못하게 꼭 잡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팔짱을 꽉 끼고 꽉 잡았죠. 꽉 잡았던 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처음이죠. 뭘 그렇게 세게 잡아요? 저를 초짜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우, 순간 뭔가 좀 쭈뼛 하면서 아, 이 녀석이라고 속으로 말했죠. 그래서 그런 진짜 처음 그건... 경험이 그렇게.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 잡으사님이 꽉 잡아서 아니라 그냥 아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처음 보셨구나. 아니, 편하게 갑시다. 이게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뭔가 영화 대사 같다. 와.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되게 별로였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네요. 좀 해외에다가 약간... 술 먹어야 되는 날이다, 그런 날. 아, 근데 약간 형사계에서도 그렇게 근무하면서 처분이 셋이라고 하신다면 야등이네. 앞뒤가 안 맞는 약간 좀 일을 좀 소홀히 한 건 아니신지.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하셨는데요. 아, 그런. 아. 어떻게 좀 뭐라고 물어요? 비법인가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어떠신가요? 만리장성은 아무 때나 싸울 수 있는. 그렇지. 전쟁터에서도 생기는 명언이죠. 명언입니다. 우리 신천민 교사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접수했습니다. 접수만 해주시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일을 하시는. 예. 가정에도 충실하던 얘기죠. 예. 가정적인. 예.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맞다니까 예. 느낌이 꽉 그 에너지. 알겠습니다. 저 가족하고 아내분이 그거를 아셨다 안다고 해도 네. 시간이 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시간도 무슨 9-to-6처럼 이렇게 막 정시 출퇴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한번 출근하면 뭐 다음 날에 퇴근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와이프가 저를 되게 많이 도와줬죠. 이해해주고. 이참에 그래도 이 보라고 영상 아닌데 이거는 아니 진짜 이거 되게 멋있는 일인 거 같아요. 그럼요. 네, 정말 그냥 짧게 진심 담아서 영상 저희가 굉장히 식상하지만 이런 것도 먹겠어요. 네. 아우 좋죠. 없는 시간에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요.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고 이 시간 이후로는 많이 도와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겠습니다. 와 남자다이. 아, 멋있습니다. 어디 영상 편지 하실 때 있으세요? 없어요. 아, 진짜 없으세요? 없어요. 하고 싶은 곳이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최학승 경위님은 교통계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아까 좀 약간 한 고연 경찰 경위 한 반 이제 교통과 함께 했으니까. 그럼 진짜 혹시 기억에 정말 남는 사람이나 사건? 사건. 네. 저희들 정말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가 교통조사에 근무할 때인데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이었거든요. 중앙시장 입구에 만물공예사라고 했어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70대 이제 노인분을 그냥 검은색 차가 그냥 지나가면서 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목격자도 없고 거기 보면 주변 CCTV도 흐릿해가지고 비가 워낙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그 당시 우리 교통조사기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 됐는데 이제 새벽에 비상이 열려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다 점검했어요. 블랙박스인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점검하고. 근데 보니까 검정색 옛날 카니발 차가 어디 그 교회 카메라 쪽에서 슬쩍 지나가는 게 딱 찍혔어요. 번호는 없이. 강릉시에 있는 카니발 차를 다 조회해서 한 200여 대 나오더라고요. 와. 그걸 이제 일일이 이제 찾아다닌 거죠. 예.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저랑 같이 근무했던 그 조사관 중에 하나가 진짜 뭐 감이 왔는가 봐요. 와. 감이 왔는데 사람을 슬쩍씩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그 남아있는 충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이제 섬유 조직 같은 자국이 있었어요. 그걸 딱 발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차를 역추정해가지고 쭉쭉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맨슬리범이 맞는 거예요. 자백을 받아냈나요, 그러니까? 일단 자백을 받아냈고, 네. 그 다음에 대한 그 차를 통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가지고, 와. 그 피해자가 입었던 이제 섬유 조직하고 같은지 확인했더니 일치가 되더라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떨어지게 자기가 범인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와. 그게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사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못 잡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상 네. 힘들 수도 있어. 아, 정말 힘들었어요. 경찰관들은 일주일을 넘게 있다면. 쫓아다니고 하는 거니까. 형사과도 무조건 집에 못 들어가지만, 그 교통조사에도 그런 사고가 나면 집 못 들어갑니다. 야. 잡을 때까지. 아, 진짜 대단한, 아, 진짜 고생도 많으시고. 근데 이 음주 단속 걸렸을 때 갑자기 갑자기 음주 단속 걸렸을 때 질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한 번만 이런 건 맞잖아요.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각가지 방법으로 두 분은 또 경찰이기도 하지만 남자기도 하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봐주고 싶은 사람이나 막 제가 그냥 마음 쪽으로 좀 아 진짜 이 사람은 참 좀 그렇다 하는 사람이나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한 미인이다. 진짜 말도 네.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사심은 없는데 아 사심은 없는데 그냥 굉장한 미인이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고. 그 운전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 아이고야. 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분. 네. 그런 분들도 물론 사정은 저희가 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음주 단속에는 아,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그렇죠. 안타까움으로서는 끝나는 그렇죠. 네. 안타까움만 네. 있는. 네. 네. 자, 그럼 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최학순 경위님이 추천한 노래고요. 한승기의 동해의 꿈.